대한민국을 한 바퀴 걸어서 완주할 수 있는 코리아 둘레길 전 코스를 지도로 먼저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해남으로 이어지는 남파랑길부터 강화로 이어지는 서해랑길, 그리고 고성으로 향하는 DMZ 평화의 길, 출발점이었던 부산으로 다시 이어지는 해파랑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랑길 코스에서도 여행지를 한번 추천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둘레길을 완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서해랑길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곳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코리아 둘레길 전 코스 중에 최고의 절경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전남 영광입니다. 영광 풍력 발전 단지에 가면은 정말 최고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광안리에 수백 대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갯벌에는 빨간 칠면초가 펼쳐져 있어서 알록달록한 들판은 정말 최고의 풍경으로 꼽히는데요. 그리고 전남 영광의 백수해안도로는 제1회 대한민국 경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해안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노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천 코스로는 서해랑길 안산 92코스입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로는 바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이기 때문인데요.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둘레길 종주 시작된 사전 답사를 할 때 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92코스는 그 시아방조제 위를 걷는데요. 양옆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아주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그 코스 중간에는 시와나래 휴게소라고 있는데 그 주민들도 자주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넓은 공원과 중앙에 높은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 조망도 아주 아름답게 훤히 보입니다. 사실 이 서해랑길이 전라도 위주의 이 진행이 되잖아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전라도 하면 또 맛있는 음식 아닐까요?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좀 기억에 남는 식사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도 이것 또한 영광인데요. 영광 법성포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실까요? 영광 하면 굴비 아닌가요? 아, 영광 굴비 그렇죠. 네. 제가 법성포에 들어갔을 때 그 사실 혼자 여행 다니면은 지역 음식을 먹기가 힘든 게 거의 2인분부터 팔기 때문에 참 먹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법성포 들어가자마자 지나가던 상인분들이 고생하신다고 커피를 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이런 고충을 얘기를 했는데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영광굴비가 없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데가 있다고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 뼈를 발라내고 있는데 네. 그 굴비는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뼈째 먹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다 먹어야죠 이렇게 들고 제가 머리부터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먹으니 두 배로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라도는 어디를 가든지 다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밑반찬이 10가지가 깔린 건 기본이고요. 가끔 간장게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간장게장. 네. 제가 반찬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주는 건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더 시켜서 항상 그렇게 먹었습니다. 하루에 30km 이상씩 걷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30km를 넘는 식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평화의 길에서는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었나요? DMZ 평화의 길은 접경 지역인 만큼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끊임없이 펼쳐진 철책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광경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면서 여러 군부대를 지나가기도 하는데 각 지역마다 어떤 부대가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전방에서 군생활을 하셨던 분이면은 자기가 복무했던 지역을 지나가시게 될 텐데요. 추억에 잠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DMZ 길을 작년에는 제가 정식 개통이 되기 전에 걸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코스는 정해져 있었지만 그 민통선 그 문제 때문에 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는 정식 개통된 후에는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인데 지금은 그때 보지 못했던 양구 두타연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이기도 합니다.